2021년 진행된 테슬라 AI 데이에서 공유된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테슬라 비전 시스템의 구동 방식, 테슬라가 주행 계획을 세우고 학습하는 방법,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슈퍼컴퓨터 도조와 D1 칩, 마지막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 봇입니다. 그리고 AI 데이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는 점. 이번 영상에서는 테슬라가 비전 인식을 통해 주행 계획을 세우고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전 구성 요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비전 구성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차량 주변에 설치된 8개의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로 취합된 이미지를 벡터 공간으로 전달하게 되고 운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3차원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은 동물의 시각 및 행동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테슬라는 자동차도 하나의 동물처럼 환경을 감지하고 자율적이고 지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감각 시스템과 모터 시스템이라는 두 가지 그룹이 필요합니다. 자율주행 시 테슬라가 주변을 인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8개의 카메라를 통해 차량 주변의 모든 각도를 캡처한 후 시각 정보를 취합합니다. 그리고 레그넷이라는 인공신경망에서 카메라를 통해 확인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고 BIFPN이라는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로 객체를 확인합니다. 주행 시 신호등 인식, 차선 예측 등 다양한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작업은 하이드라넷을 통해 처리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를 통해 3D 벡터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은 우리가 보는 실제 공간을 3D 벡터 공간으로 변환 후 그 공간에서 자율주행 계획을 세우고 주행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시 보이는 화면이 바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3D 벡터 공간이며 실시간으로 변환되고 있기 때문에 화면이 일정한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주행 환경을 3D 벡터 공간으로 변환한다고 해도 더 정확한 주행을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처 큐와 비디오 큐를 아키텍처에 추가했고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순환 신경망인 RNN에서 조합하여 주행 상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 운전을 할 때 도로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서 50m 전에 봤던 표지판이나 도로 표시를 아는 것이 유용한 것처럼 테슬라 비전 시스템도 이러한 정보를 비디오로 저장해뒀다가 주행 계획을 세우고 제어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레이더 없이 카메라만으로 속도 측정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걸 발견했으며 카메라 이미지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3차원 벡터 공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레이더나 라이더 없이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어떻게 주행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을까? 비전 시스템을 통해 3D 벡터 공간까지 만들어냈다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작업은 차량을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면서 안전성과 편안함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차선을 유지하거나 변경하고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것보다 실제 시내 주행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한 일입니다. 일관된 솔루션 갖기란 매우 어려우며 주행 시 다음 10초에서 15초를 계획하고 위치, 속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존재하게 되는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경우 좌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짧은 시간 내에 1000번 이상의 검색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조건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 조건을 선택하게 됩니다. 골목에서 주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앞에 마주오는 차량의 주행 방식에 따라 상대방이 양보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양보할 것인지를 판단 후 주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행 시 지속적인 최적화를 위해 최종 이동 경로를 지속적으로 변경합니다. 주차장에서 경로를 찾아 주차하는 경우 기존 알고리즘 그래프 검색 방식은 매우 비효율적이었으나 몬테카를로 트리서치 알고리즘 도입을 통해 훨씬 더 빠르게 적합한 경로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아키텍처 모습을 보면 비전 시스템으로 밀도가 높은 데이터를 벡터 공간으로 압축하고 명시적 플래너와 신경망 플래너를 통해 주행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명시적 플래너는 어떠한 조건에 의한 주행을 이야기하는데 테슬라 오토파일럿의 경우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절대 충돌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조건을 다 연산하며 주행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하여 주행할 수 있는 머신러닝을 통한 주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어떻게 학습할까? 테슬라 신경망에는 수억 개의 매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이 매개의 변수 설정이 잘못된다면 완전 자율주행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경망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이 4개의 변수라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를 위해 4년 전 외부 업체를 통해 데이터 라벨링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외부 업체의 결과물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모든 라벨링을 사내로 가져와 1000명 이상의 데이터 라벨링 조직을 성장시켰다고 말합니다. 데이터 라벨링이란 사람이 만든 사진, 문서를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동 라벨링을 진행하는 1000명의 팀은 벡터 공간에 2D 이미지를 4D 벡터 공간에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나 수동 라벨링 방식은 안정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얻기에 비효율적인 방식이라 판단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 라벨링 프로세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자동 라벨링의 경우 8대의 카메라가 있는 1000대의 자동차로 1시간 동안 각 36프레임으로 촬영하면 총 10억 프레임의 놀라운 양을 생성할 수 있고 수천 개의 객체에 높은 신뢰도로 라벨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머신러닝을 위한 100만 개의 클립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레이더 없이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이 자동 라벨링 때문입니다. 각기 다른 200개의 상황에서 만 개의 클립을 일주일 만에 자동 라벨링하여 극한 상황에서 주행 능력을 향상시킨 것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레이더를 제거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자동 라벨링 외에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극한 상황에서 라벨링할 수 있는 환경을 개발했는데 시뮬레이션은 데이터를 소싱하기 어려운 경우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를 걷는 상황의 경우 실제 라벨링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진행이 어려우나 이러한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극한의 상황까지 머신러닝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테슬라는 현재 5억 개의 라벨링이 되어 있는 3억 개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하여 데이터를 축적해 자율주행 성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더 빠르게 수행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체 개발 컴퓨터 도조와 D1 칩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